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토드입니다. 기본 틀은 CEO입니다. 토드는 다리를 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엎그러뜨기 위해 다리를 얹은 쉬운 기술입니다. 어느 기술이나 마찬가지지만 토드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양 만들기 연습과 교차된 양쪽 손의 높이가 같도록 거울을 보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먼저 토드입니다. 토드는 다리를 드는 반대편 손이 밑으로 가도록 모양을 만듭니다. U자 모양의 곡선을 만든 후 줄 사이로 내 몸을 통과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인버스 토드는 토드와 반대로 다리를 드는 쪽 손이 밑으로 가도록 모양을 만듭니다. 왼다리를 들 땐 왼손이 밑으로, 오른다리를 들 땐 오른손이 밑으로 가도록 연습합니다. 엘리펀트 토드는 다리를 든 후에 양손을 끌어안듯이 다리 밑을 감싸줍니다. 다리를 들었을 때 모습이 코끼리 코와 비슷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토드를 연습할 때 들었던 다리를 내려놓는 상황에서 반대쪽 다리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연습 시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크루거입니다. 크루거는 기본 뛰기 위해 다리를 얹은 기술입니다. 기본 틀은 OC입니다. 크루거 기술을 하고 난 후에 크로스로 풀어줘야 하는데 들었던 다리의 무릎을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평소보다 더 크게 빼줘야 합니다. 다리를 팔 위에 얹은 겉모습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도전하다 보면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토드 크루거 기술을 연습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